좋아요, 공유까지 한 내가 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 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팀장님. 네. 내일이 4월이에요. 만우절이 있네요. 했다가 큰일 납니다. 예, 거짓말 잘못했다가는 일단 예, 거의 이런 상황에서는 하지 말아라라는 쪽으로 소식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예, 그거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기분 좋은 만우절을 좀 보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4월 되면 좀 있는 게 말씀하셨지만 경기 침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실물 경기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는 또 실적을 봐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4월 7일 날 화요일 날 네, 삼성전자 네.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돌입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동반해서 뭐 4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에 이제 넷플릭스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팩트셋이 보면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1분기 실적이 YOY로 마이너스 5.2%. 생각보다는 1분기잖아요. 1분기. 아,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 1분기 실적은 엄청나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좀 애매하게 기간이 우리는 그러니까 중간 이제 말부터 우리가 이렇게 폭발하기 그렇죠. 시작했죠. 예. 거기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쪽도 이제 그때 이후로 좀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가 더 문제예요. 2분기는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보면 YOY로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네. 두 자릿수 마이너스. 그 처음. 근데 이거는 네. 지금 현재 그 더 낮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실적 부진, 그다음에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원래 한 시장에서는 올해 뭐 한 1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처음에 그랬다가 이제 계속 줄어들어서 6%, 지금 현재 마이너스 1.2% 계속 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지수가 지난번보다는 많이 낮아져 있지만 12개월 포워드 PER로 보면 별로 그렇게 낮아졌다고 매력적이지도 그쵸, 않아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10년 평균이 15배인데 그걸 상회해서 15.5배, 15.6배 뭐 이래요.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빠지면서 낮아지면서 그 PER 자체도 상당히 높아져 버리는 별로 안 좋은 시나리오인 거죠. 밸류가 여기서 좀 부담스러운 이제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모습은 아닌데 이게 15.5배가 20년 평균이거든요. 그게 역사적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급격하게 지금 현재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도 물론 이제 밸류가 여기에서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긍정적인 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지금 그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실적 전망도 그렇고 여기에 비해서 밸류는 그것도 같이 뭐 그러면 반대로 그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실적 시즌에 1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코멘트들이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좋지는 않죠. 대신에 일단은 4월 3일 날까지 해가지고 임상 결과가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변화할 수가 있는데 일부 이제 CS나 이런 데서는 이번 길리어드 거 임상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막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움직이고 네. 있거든요. 지금쯤에.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내일 좀 중요한 지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뭐가 발표가 되냐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네. 이거는 이제 고용과 관련돼 있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소비 지표들이 별로 안 좋겠죠. 시장은 예상치로 좀 하이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가 시카고 PMI. 그러니까 그 2일날 발표되는 1일날 저녁에 발표가 되는 ISM 제조업 지수의 선행 역할을 하는 최근 들어서 여는 지수들이 지역 여는 지수들이 엄청난 쇼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 그러면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건설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2월달이니까 별로 영향 없겠지 없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목요일날 이제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슈를 자극시킬 만한 요인들이 하나둘씩 터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언제 갑자기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것들도 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전반적으로 걸쳐서 과거처럼 뭐 9% 10%씩 막 미국 시장이 그렇게 급락할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선물옵션 만기일도 끝났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관련돼 가지고 뭐 이미 다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오늘 뭐 국제유가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증시가 조금 조정 보일 수는 있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내일 같은 경우도 별로 그렇게 우리는 조금 쉬어가는 네.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기대감을 더 먼저 반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채권시장이나 말씀하시는 상품시장이나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이제 금융시장이 같이 안정화 쪽으로 가는 쪽을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4월 첫 거래일에도 좀 더 조심할 건 조심하고 살펴볼 건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예, 동시효과 상황 끝났고요. 마무리 결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마감 결과 살펴드리겠습니다.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네요. 37포인트 올랐습니다. 2.1% 상승한 1754.64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이게 몇 시 구간인가요? 2시 구간에서 쭉쭉 올라온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에 따라서 거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네요. 종가가 고가입니다. 예, 26.96포인트 상승한 569.07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오늘 수급적인 상황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가 있었네요. 코스피 쪽에서는요. 금액상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봤는데요. 장 막판에 빠르게 매물을 줄인 것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물시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코스닥도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도폭을 좀 줄인 것도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폭 줄이기가 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네요. 분기 말은 분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환율 잠깐 볼까요?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7원 정도 내리면서 1217원, 1220원 밑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오늘장을 마친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분기 마무리는 잘 된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뭐 추가적으로 2분기를 맞이하기 전에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좀 키울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경기 침체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연준이나 각국의 중앙은행들, 그다음에 각국의 정부들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가 뭐 무너져서 경기 침체로 가서 난리가 나고 이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결국은 뭐냐면 지수가 상승하려면 결국은 연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돈을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려면 나중에 좀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다음에 치료제와 백신이 또 나와야 되고 공포심리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2분기 때 대체적으로 하나둘씩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2분기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해주셨네요. 자, 팀장님 오늘까지 수고 또 많으셨고요. 내일 또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